아니 몸이 어떻게 저렇게 와. 좋지? 김수원 압도적이야. 와. 대원들은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략을 짜면 제가 이동기 대원을 막고 무조건 선제 공격이 중요할 거다 생각해서 그 전략으로 했었습니다. 또 바꾼다. 바꾼다. 고인은 안 바꿔요. 고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참호격투 얘기를 좀 해봅시다. 포지션을 확실히 하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규랑 나랑 나갔으면 동규가 지금 더 힘이 셀 거 아니야. 그럼 저쪽에 약한 애를 동규가 공략을 하라고. 팀장이면 버티는 중. 버티고 이 사람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강민호 형님이 두뇌 플레이가 엄청나요. 전략가. 제 전략은 제가 김수원 씨를 잡아놔야 동규가 빠르게 고인호 씨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잡고만 있는다. 다시 나온 걸 후회하게 해줄게. 비튀기는 대결을 만들겠구나. 무조건 이긴다. 준비! 이게 전략대로 될지? 와, 너무 궁금해. 자, 붙었습니다. 아. 김수원을 상대로 강민호 버팁니다. 아, 근데 다리를 먼저 잡았어요. 선제 공격 강민호. 아, 나이스. 와. 이동규가 고인호를 빨리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오, 잘 버리! 와, 근데 고인호 대원 잘 버티는데요? 오! 와. 키워냈습니다. 김수원 강민호! 그냥 밀어붙이시네. 공격합니다, 강민호! 되게 쉽지 않은데. 야, 오히려 김수원님 이깁니다. 오히려 들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처음에 방황했고 쉽지 않겠다 느꼈어. 강민호 대원 대박. 팀장이 유리하다. 안돼. 안돼. 오, 김수원 대원 김수원 이기. 김수원 이기. 순간적인 판단. 야, 김수원 들립니다. 오, 강민호 웬일이야. 아, 나이스. 와, 히맨. 우와. 우와, 밀어냈어요. 와.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다시 1대1. 와. 네, 헐크 같아요. 진짜 헐크. 이제 강민호가 위기고. 자, 이동규와 고인호가 다시 또 붙습니다. 자, 고인호 위기입니다. 오, 달려왔어. 들린다. 강민호. 고인호. 야, 제발. 강민호가 먼저 나가냐, 고인호가 과연? 먼저 나가냐. 자, 다 들렸고. 진짜 버티기만 하자. 동규가 올 때까지 버티기만 한다였습니다. 아! 뭐야? 자, 고인호가 탈락. 탈락이라고 말을 하길래 뭐지? 이게 작전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야, 이러면은 2대1이죠. 다리를 두 쪽을 한 짝씩. 하나, 둘, 셋. 와, 이거는 못 버티지. 네, 김수원이 어렵습니다. 와, 팀워크가 엄청나네. 네.
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버티고 있어. 오. 워낙에 무거우셔가지고 쉽진 않더라고요. 아 근데 이대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야 버틴다 버틴다. 와. 끝까지 버팁니다. 네, 김수원 대원 보고 오, 좀 강하다. 와 악어 두 마리에서 잡힌 물소 같아 물소. 야 버틴다. 야 힘이 정말 세다. 와 저걸 버틴다. 자. 어머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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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뒤에 뒤에 강민호 강민호. 뭐지? 강민호 다리 대박. 자. 아! 강민호 위기. 와. 오. 그때 김수원 대원이 마지막 힘을 써가지고 한 명을 뒤집는 걸 봤는데 승산이 있겠구나. 자. 아! 아, 아직 탈락은 아니야. 자. 아, 이동규가 야, 무릎을 잡았어요. 순간적인 판단. 그러네요. 김수원 이기. 김수원 이기. 강민호야? 김수원이야. 아, 근데 아. 자. 어떻게 된 거야? 강민호 대원 들린 거야? 그러니까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김수원입니다. 김수원. 김수원이 들렸습니다. 강민호 이동규의 협동 공격. 전략이 좋았다. 근데 강민호 팀장 대단하다. 작전이 잘 먹혔어. 피지컬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디유가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HID가 이겼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 팀원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제가 좀 더 붙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전략 좋다. 팀원들 모두 생각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작전 잘 짰다. 와, 작전의 승리입니다. 전략을 구상한 대로 경기가 이루어져서 기뻤고요. 그래도 우리 부대 좀 저력을 다른 부대 앞에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우승 후보를 떨어뜨렸어요. 와.